thinking with, silly thinking about the masses, thinking why does the world keep passing, overwhelmed and underwhelmed, lights were flashing, it's a dead man's party for anyone asking, we're daring, dashing, some punks laughing. 안녕하세요, 리경입니다. 오늘은 8세컨즈의 겨울 아우터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 골라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아우터일지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켓은 브라운 컬러의 체크 패턴이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주는 자켓입니다. 시어링 페이크펄을 사용해서 보온성까지 가져가는 자켓입니다. 색감이 가을 겨울에 무드 있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크롭 기장에 뽀글뽀글한 털이 귀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목 부분에 큰 카라와 귀여운 포켓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자켓이에요. 저는 가죽 바지와 베이지 톤의 모자, 또 그린 컬러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서 연출을 해줬습니다. 가죽 바지와 워커가 조금은 강하고 시크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이 자켓과 연출을 하면 조금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매치가 됩니다. 팔 부분의 통도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한 편이라서 가을 겨울에 안에 조금은 두꺼운 이너랑도 입어줘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크롭 기장의 화이트 퍼 자켓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퍼와 대비되는 브라운 컬러의 마블 단추가 포인트인 자켓이에요.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의 결과 촉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퍼 자켓입니다. 세미오버핏 실루엣으로 여유롭고 편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어링 페이크 펄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안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또 보온성도 역시나 좋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포근하고 페미닌한 무드가 있는 아우터예요. 역시나 여러가지 스타일로 입기 좋은 자켓이고요. 데님과도 잘 어울리고 기본 티셔츠들과도 무난하게 매치하기 좋습니다. 가벼운 외출이나 브런치 약속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은 네이비 컬러의 크롭 자켓이에요. 부클 느낌의 소재의 싱글 버튼의 숏 기장 자켓입니다. 자켓만 따로 보면 조금은 포멀한 느낌이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핏이에요. 근데 또 은근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무드랑도 잘 어울리는 자켓인데요. 색감이나 핏은 가장 베이직한데 이 뽀글한 재질이 이 자켓의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어두운 컬러의 단추와 조그마한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체크 크롭 자켓보다는 조금 더 정핏? 가장 기본적인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님이나 여러 가지 팬츠와도 깔끔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올 화이트 코디로 아우터가 돋보이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겨울 아우터를 얘기하면 또 패딩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네이비 컬러의 패딩을 가지고 와봤고요. 친환경적인 충전재를 사용해서 인체와 자연의 편안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는 패딩 자켓보다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조금 말랑말랑하면서 가벼운 패딩입니다. 동그란 단추가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퍼 카라를 떼고 입어주면 더욱더 심플하고 깔끔한 핏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라인을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좀 페미닌한 무드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한 분위기라서 저는 오버사이즈의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해줬는데도 굉장히 잘 어울렸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입으시기에도 좋은 패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염임으로 깔끔함과 보온성을 모두 잡은 패딩이고요. 주머니가 또 크기 때문에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딩이랑은 완전 다른 무드의 롱코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울 훈방의 헤링본 조직의 소재를 사용한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이 특징이고요. 허리 부분에 이제 끈이 있어서 허리를 묶어서도 연출해주실 수가 있고 풀어서도 연출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허리를 잡아주면 곡선의 실루엣으로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비율이 좀 좋아 보이는 핏이에요. 많이 두꺼운 코트가 아니라서 무겁지가 않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아우터인데도 롱코트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좀 둔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움직일 때 뒤트임도 있어서 유연한 실루엣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트입니다. 입었을 때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 코트예요. 카라 부분도 역시나 좀 유연한 느낌이 있고요. 뭔가 시크한 도시 여자 느낌도 있어서 저는 미니멀한 코트가 돋보이게 무채색의 코디를 해줬습니다. 후드티같이 편안한 아이템을 매치해줘도 드레스업 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re dashing, some punks laughing, and we're laughing. 네, 이렇게 하면 A세컨드의 다섯 가지 아우터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사랑하는 것 같아요.